힘든 수술이었다. 선생님, 수술 잘 끝났나요? 네. 아까 보니까 환자 없던데. 근데 안과는 야, 피 많이 나. 야, 면봉, 면봉, 면봉. 안녕하시는데 좋은 점은 회의가 다른 쪽으로 뽑힌. 안녕하세요. 경우. 은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디에 와 있죠? 저희는 바로 강남에 있는 한 안과에 찾아왔습니다. 안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검사 기기들이 있고 시설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한번 탐방해 보러 여기 왔습니다. 3층짜리로 이루어진 엄청 큰 안과인데 저희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76653. 네. 선생님, 근데 네. 선생님은 이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다 같이 베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거 보질 않아도 다 올라요. 우리 게임하듯이 조이스틱 움직이면서 앞쪽으로 네,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압 한번 찍어볼 건데 모드를 이걸로 바꿔주시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어, 진짜 깜짝 놀랐어. 준비됐어? 네. 찍을게. 하나. 아, 움직이지 말아봐. 그 다음에 바람이 나갈 수 있어요? 어? 네, 바람이 나갈 수 있다 말씀했죠. 이쪽 알려보시고. 위쪽 올려보세요. 빼드릴게요. 전물량이 10에서 15mm가 평균인데 10mm, 9mm 정도. 눈물이 없는 여자. 내정한 여자. 이제 여기서 클래식 음악 네, 들으면서. 들으면서 자면 안 되죠. 병원이 강남에 있어서 근무하시는데 좋은 점 있으신가요? 페이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있다? 아주 좋은 점이네. 네. 강남의 1번 출구에 있는 GS안과 20년 가까이 된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력교정수술 백내장 망막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애 셋 있는 어, 40대 후반 좀 젊어 보이지 않아요? 약간 그 남궁민. 아 너무 많이 들었죠. 아 남궁민. 아, 맞아요. 뭐 이제 실습 들어가 보면 외과 같은 경우는 어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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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져줘 꺼져줘 하는 거. 근데 안과는 야 피 많이 나. 야 면봉 면봉 면봉. 피 많이 나 그러면 수술 끝나면 막 면봉이 이렇게 쌓이는 거야. 면봉을 우리는 진열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섬세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 액체는 뭔가요? 베타딘이랑 증류수랑 섞였어요. 손등 하고요. 손등 하고요. 그 다음에 손 사이사이 하고. 오, 오 잘하는데? 이게 여러분 따가워요. 교수님 손 씻는데 30분 걸리는데. 이런 제품이 되게 신뢰도가 높고 좋아요. 엄청 비싸요. 내가 이 방 안에 평소에 그래서 이게 필터를 거쳐 수술방 내에서만 정화된 공기가 따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보면 정전이 되면 이제 갑자기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방마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배터리 장치가 UPS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아, 정전이 되면 좋겠어요. 정전이 되더라도 실제 정전이 안 되게 해야지. 수술 중에 기계가 멈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닥재나 이런 게 다 불연성분들? 불에 안 타는? 아, 일단 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정교해서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계속 환자분을 안심시키는 말들을 해주셔서 겁먹은 환자도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언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수술 본 건데 엄청 큰 현미경으로 수술 진행하는데 환자 눈을 작은 도구로 이렇게 긁어내시는데 저는 현미경을 봐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처음 보는 거라서 흥미롭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힘든 수술이었다. 선생님 수술 잘 끝났나요? 네. 아까 보니까 환자 없던데. 원장님과 저희 둘 이렇게 세 명이서 모였는데요. 저희가 오늘 콩 옮기기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경호 씨 오늘 저희가 왜 콩 옮기기 게임을 하려고 모였죠? 네, 원장님 저희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원장님의 인터뷰를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에 정확히 어떻게 써있냐면 원장님께서 함박웃음을 지으시면서 수련이 시절 많이 하던 맨손으로 콩 옮기는 연습을 오랜만에 해보니 재밌네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콩을 옮기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안과 의사들은 이런 손동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원장님께서
왼손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는지 저희랑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 오른손잡인데요. 수술을 할 때 양손이 필요해요. 마침 이제 그때 우리 아들이 에디슨 젓가락이라는 걸로 젓가락질을 막 배우던 시기였으니까 갑자기 지금 또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리, 시, 자. 아, 이게 참 큰일 났네. 이거 나 빨리 못할 것 같은데. 야, 일단 한 명한테는 적고 하나만 밟자. 아니, 야, 이겼다. 와. 손으로 젓가락을 잡아본 적이 없다. 어, 다행이다. 어쨌건 우린 꼴찌 열었어. 이 똑똑한 사람이 다 뭐든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 여기서 충격 반전. 저는 사실 왼손잡이였습니다. 아, 진짜? 네, 자, 어쨌건 뭐, 자, 무사히 10개로 옮겼습니다. 추. 안녕하세요. 은정아. 네. 상황도 그만하고 가자. 이렇게 예쁜 뷰가 보이는 데서 일하는 느낌이 어떠세요? 일하기 싫은 느낌?